인도 바하마, 프랑스를 찍고 킹달러의 나라인 미국 마이애미에 왔습니다. 오! 여기가 CBDC랑 완전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 달러라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힘이 가장 센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가 앞으로도 기축통화 위치를 지킬 수 있을지 저희 화폐 유람단 마지막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가지고 식사를 좀 했는데요. 앞에서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패권을 차지하려고 CBDC를 막 발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은 CBDC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CBDC 반대 법안이 통과된 주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플로리다인데 CBDC를 아예 이 주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는 법이 이미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주에서도 마이애미가 진짜 CBDC랑 완전 정반대에 있는 도시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이 CBDC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탈중앙화잖아요. 탈중앙화라는 게 누가 발행하는 건지도 모르고 누가 관리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건데 근데 CBDC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는 거고 관리하는 주체도 중앙은행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숙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코인 거래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저희 일단 이거를 먹고 나서 여기 비트코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도시인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는 아 여기도 코트하우스네요.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라고 써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얼마 전에 와가지고 여기 앞에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했었던 곳이기도 하죠. 지사님도 비트코인 하셨어요? 2020년, 2021년에 진짜 핫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네. 제가 거의 마이너스 80%를 찍었나? 마이너스 70%를 찍었나? 그래서 패닉 셀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80 찍었을 때 그냥 팔았어요. 그냥 아이 나 이거는 그냥 없는 돈 치고 그냥 없애자 나의 실수였다. 다시는 경고망동 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팔았는데 사실 지금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80에서 한 마이너스 50대로는 회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다. 와 드디어 황소를 찾았어요. 이게 바로 그 마이애미의 비트코인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여기가 지금 완전 마이애미 중심가예요. 사실 어느 지역을 가나 금융의 중심지에는 이런 황소상이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에서 너무 유명한 황소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여의도만 봐도 이런 황소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현 기자한테 듣기로는 뭄바이에도 이런 황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소를 자세히 보면은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팔다리가 이렇게 기계로 연결된 것처럼 되게 미래 황소 같이 생겼는데 마이애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원래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려요. 비트코인 컨퍼런스 현장에서 천막이 덮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천막을 확 이렇게 펼쳤던 걸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원래 컨퍼런스장에 있다가 여기 마이애미 중심지로 이제 이동을 해온 거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온갖 가상화폐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고 이 불이 바로 그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ATM기를 찾아서 또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다 환전소네요. 환전소. 네, 환전소인데 다 상화폐 익스체인지 해주는 센터들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기가 보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마트가 아니라 그냥 슈퍼마켓 정도인데 여기 비트코인 ATM이 안에 있다라고 써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ATM인 것 같아요, 그쵸? 리버티 X라는 앱에 그 넘버를 하면 넣으면은 이게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네요. 어, 저기 있어요. 여기에 Buy Bitcoin Here이라고 쓰여 있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네, 결제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또 온 곳은 바로 마이애미 시청입니다. 수아레즈 시장이 이 마이애미를 비트코인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미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 경선에 잠깐 뭐 도전을 했다가 지금은 뭐 출마하지 않겠다 라고 한 상황인데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도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마이애미 코인이라고 해서 아예 지역 코인까지 발행을 했을 정도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꺾이면서 지역 코인도 사실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거의 뭐 0달러 수준으로 사실상은 가치가 없는 코인이 돼버리긴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근처를 다 보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매장이 있다 그래서 거길 가고 있거든요. 이게 비트페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그냥 일반적인 물건들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구찌 매장이랑 랄프로렌 매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대요. 저희가 구찌 매장은 함부로 들어가서 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랄프로렌 매장에 들어가 봐서 진짜로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굿모닝, could I enter now? Okay, thank you. To your phone. What kind of application is available? It's BitPay. BitPay? Yeah, so go through our system and then it'll ping your phone. Ah, yeah. It'll send you like a link and then you'll have to pay from the link. 제가 방금 랄프로렌 매장에 들어갔다 와봤는데요. 저 말고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던 손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비트코인 친화적인 도시인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CBDC 반대 법안 같은 것도 이 플로리다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마이애미 지역에는 또 크립토 전문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인데 그래서 저희가 마이애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립토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이 CBDC 반대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CBDC 금지 법안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의 수정 헌법이랑은 어떻게 부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So I don't agree with Florida's governor on a lot of things, but I think he got this absolutely right. I personally do not agree with the implementation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I do believe that it does infringe on basic fundamental rights that we have as everyday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But I think the better argument is that there is a Fourth Amendment issue. Under the Fourth Amendment, you have an implicit right to privacy. And that is where I believe you have the butting of heads when it comes to CBDCs. There is a concern that, okay, well, cryptocurrency in its current form is decentralized, unregulated, and could lead to increased crime. But let's look at what happens with CBDCs. Now, the government is under your thumb for everything. They're watching everything you're doing. And through the history of time, the government is not always the most innocent actor. And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been accused in the past of overly surveilling people. You might remember Edward Snowden and what happened with him in the NSA. He came out and leaked a lot of sensitive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overreach. Who is to say that with giving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e power that comes wit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that they will use it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legally proper. CBDC가 채택이 될 경우에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프라이버시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잠재적인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기존에 있던 크립토 커런시들이랑 어떻게 충돌을 할 수 있을지. I do think that there will be some pushback from the American people themselves if it were to happen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a country that takes the freedom to express yourself very seriously. You have to remember, all the founding fathers left England to come here for that very purpose. It comes at our very core. So I do not think that it would be taken lightly if CBDCs were implemented here on a nationwide scale. 사실 그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은 네. 이거를 CBDC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의 암호화폐는 너무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네. 있어서 이게 국가가 알 수도 없고 범죄에 너무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think that you're always going to have criminal activity and whether it's with Bitcoin or fiat currency, criminals are creative. They will always find a way to do what they feel they must be compelled to do. And it's on, you know, everyday consumers and, you know, people like me to stay up to date so that we can be aware of these type of activities in emerging, changing markets so that we can, you know, prevent ourselves from becoming victimized by that. I think it depends what we're talking about with criminal activity. I think that maybe it precludes your everyday criminals, but I do believe that it puts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in a position to unlawfully surveil and ultimately dictate, you know, look at China. That level of overreach is a test case in a lot of ways for what Americans could expect with the implementation of CBDCs. And I think with that kind of power comes very naturally an abuse of that power. And that's my concern. 근데 마냥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CBDC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들어보려고 근처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에 와봤습니다. I'm not sure if I'd be willing to replace a dollar, but I think I can see it as like a decent alternative. Yeah. I mean, I think I would be willing to use that given the circumstances that it's like completely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there's like enough like, you know, legalized like backing to it, then I would be, you know, like using it as a legal tender, yeah. Most cryptocurrencies, it's like very volatile, so I might be losing like value on the money that I put in. If they could ensure that, you know, it's like at least to some extent where people have some sort of security that their money will completely not like go into like air, right? Like it won't disappear. Probably not, because I'm not very familiar with it yet. So since it's not like something I'm used to, right, I'll probably just stay away from it. Because freedom is importan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virtual currencies. It depends how normalized it becomes, if I need it for everything. Personally, I would prefer not to have central bank issued cryptocurrency, but most likely we're headed in that direction. It'll be controlled. Yes, of course. Exactly. So. Similar to what's happening in China, right? Right, right, right. 미국에 와서 달러 유람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마이애미에서 왔다 갔다 한 메인 거리에 그 마이애미트의 홈구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가 이름이 원래 FTX 아레나였거든요. 근데 FTX가 망하면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저희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도 근처에서 뭐 비트코인 ATM을 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 옷차림이라던가 머리 스타일만 봐도 진짜 자유롭거든요. 여기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특히 이 도시가 플로리다 사람들은 아, CBDC가 개인의 자유로 친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 다르긴 하잖아요. 저희 얼마 전 코로나 때 뭐 백신이나 봉쇄 같은 것도 각 나라마다 굉장히 반응이 달랐었는데요. 특히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의무화 자체를 반대할 정도였으니까 아, CBDC를 반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저희가
바하마에서 만났던 현지 기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반대하는데 어떻게 바하마는 CBDC를 그렇게 일찍 발행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바하마는 바하마고 플로리다는 플로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각 지역이나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뭐 연준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 내에서도 막 뭐 찬성 반대가 많은데 이런 걸 잘 봉합해야지 뭐 CBDC를 발행할 건지 아닐 건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달러 패권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그냥 짱인 나라여서 뭐 인도나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한다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CBDC를 발행한다? 라는 게 약간 미국으로서는 딜레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로 가서 모두 다른 나라들이 CBDC를 쓴다고 한다면 또 미국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그때 되면 달러 패권이 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여기 밤 10시예요. 밤 10시. 여기는 아침 11시예요. 잘 주무셨어요? 아직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랑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인도는 아무튼 이미 사실상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현지 계좌가 있는 사람만 섭외를 하면 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걸 사용하기까지 난관이 많았거든요. 한국이었으면 이 정도 상태였으면은 이거 오픈했다가도 바로 닫았을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 걸려서 개발을 더 해가지고 훨씬 안정화된 상태에서 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 1, 2년 내로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 장기 프로젝트다. 그치. 그 기술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기도 하고 뭐 통신망 커버리지나 뭐 스마트 기기 보급률 이런 게 완전히 100%가 돼야 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이애미에 있는데 오히려 인도랑은 정반대의 나라고 사실 우리나라랑도 완전히 뭐 미국이 같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비슷하긴 한데 그렇죠. 기술력은 뭐 어디 가서 뒤쳐질 게 아니긴 한데 기술보다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사람들의 정서가 이 CBDC랑은 완전 안 맞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프롤로그 찍을 때는 이 CBDC가 도입되면은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세상이 바뀌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미국은 그 기존 그 민간금융이 너무 큰 나라니까 이미 이게 디지털 달러 안에서 달러 패권 무너져서 다 같이 망할 거야 정도가 아니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들으면서 오히려 약간 이런 마이애미나 미국이 프랑스랑도 조금 뭐 비슷하지 않아요? 프랑스는 약간 레트로한 느낌?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이 농담처럼 얘기해 주셨던 게 재밌는 게 그 프랑스가 애플 1차 출시국이래요. 애플 제품. 그래서 그 컴퓨터들을 제일 먼저 써볼 수 있는데 소용이 없다. 여기서는 그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사서 쓰는 사람도 없는데 왜 1차 출시국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한국은 막 그런 거 막 관심 모으고 이랬잖아요. 1차 출시국에 포함된 난리 난리죠. 그 사면 IT 유튜버들 다 붙고 하는데 IT 유튜버 없냐니까 유튜브 자체를 잘 안 본대. 아직. 그래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오던 방식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모두가 쓸 수 있는가를 챙겨가야겠구나라는 생각? 맞아요. 저도 방금 말씀해주시니까 생각난 게 저는 바하마에 갔었잖아요. 중년 할머니분께서 약간 센 달러 쓰시냐고 했더니 약간 되게 멋쩍은 웃음 지으시면서 나는 원래 앱 갈 때 항상 손주한테 부탁한다. 그래서 이 센드 달러도 내가 안 쓰고 그냥 캐시 쓰고 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방금 말씀해주신 누구나 다 이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으니까 바하마에서는 벌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기로 넘어갈 때. 이게 그래서 국가의 입장이나 뭐 국세청 아니면은 그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장점이 그래도 크진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쪽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소비자에 좀 더 가깝잖아요. 네. 그럼 CBDC 사용해서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뭐지? 이건 진짜 아직은 물음표로 남지 않았을까 싶고 CBDC는 네. 일단 CBDC 1차 취재는 여기까지 하필 네. 유람 잘했다. 유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지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그럼 CBDC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찬반 있으시면 댓글 진짜 많이 달려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디지털 원화가 도입되면 어떨 것 같은지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참에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돈이 뭔지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CBDC 도입되면 바로 쓰실 건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현 기자는 이제 현지에서 주말 아침을 즐기셔야 되고 저희 이제 다시 자러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밤잠을 자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세요. 네, 한국 가서 봬요.